이게 뭐게? 누구랑 만들었게? 언제 팔게? 봄이잖아요. Spring is here. 햇빛 탁 받고 청량미 넘치게. 2022 SS 트렌드 컬러 베리페리. 그치만 부담스럽지 않은 톤은 뭘까 고민했어요. 하늘색 셔츠처럼 데일리하지만 트렌드를 고려해 보라색 한 방울 톡. 정말 미세한 색감 차이지만 핑크기를 많이 드러낸 보라색 톤으로 직접 실염색을 했습니다. 연보라 컬러감이 피부톤을 탈까 걱정했지만 괜찮네? 그렇지만 키미야 그래도 연보라 힘들어 하실 분들이 계실 거기에 클래식한 네이비 컬러도 준비했고 올리브 컬러도 준비했습니다. 묵직 클래식한 느낌 주되 너무 푸른기가 돌지 않도록 잡은 네이비 컬러. 그리고 올리브 톤은 자칫 더워 보일 수도 있을까 고민해서 좀 라이트한 톤의 올리브로 시원하게 입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초여름까지 가능한 시원한 니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면 100%. 그런데 두꺼운 코튼실이 아니다 보니 그냥 면 100을 사용하면 늘어나고, 최근 원사 트렌드를 보아하니 하이트위스트 커튼, 강연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하이트위스트 원사의 특징은 꼬임이 많아 실이 탄탄하고 함기량이 감소되어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터치감이 좀 더 바삭 건조해요. 저는 이게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서 선택했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게 트렌드인걸? 펄브레이크와 함께하는 만큼 브랜드의 무드도 해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너무 루즈한 실루엣보단 어깨는 살짝 드롭되되 품은 세미 오버핏. 클래식한 기본 총장. 그치만 소매 기장은 좀 여유 있어서 볼륨감 있게. 밑단 립 부분도 적당한 조임으로 너입 연출도 가능하게. 전 이렇게 입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 원했던 느낌은 재원단을 사용해줘서 단작 부분이 몸판에서 이어지길 바랬는데 막상 샘플을 받아보니 뭔가 후줄근해지더라고요. 펄브레이크의 깔끔한 느낌을 살려서 단정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나이스. 성공! 오픈 카라니까 청량미 넘치는 섹시함을 상상했는데 너무 봐졌나? 나는 좋아! 안 좋아? 그치만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되도록 클래식하게 좀 덜 파이게 수정을 할게요. 첫 샘플 카라를 자세히 보면 위아래 짜임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카라가 자연스럽게 꺾이기 위한 기법이지만 V넥 카라라서 자연스럽게 까지는 순간 짜임이 다른 게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카라도 뭔가 탄탄하지 않고 살짝 나폴나폴 촐랑촐랑 수정하겠습니다. 카라 니트의 생명은 카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의 첫 콜라보는 펄브레이크와 함께하게 되었고 판매도 문제였기에 어데케이드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품보다 고가의 원사를 사용해서 고급 폴폴 니트를 만들어도 좋았겠지만 첫 콜라보이니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너무 힘들지 않고 티셔츠처럼 쉽고 가볍게 입기 좋은 니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첫 콜라보이기에 사실 이게 맞을까? 수렴은 충분한가? 걱정도 많이 하지만 저희도 처음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더 발전하는 스토커즈 콜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입어주실 거죠? 저희 콜라보 제품은 내일 어데케이드 온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판매 시작 전 저희 리뷰 영상에서 디테일도 잡아드리고 코디까지 올라올 예정이니 영상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